것을 믿어요. 나니까 당신 믿을 수 있어. 안 돼. 와, 진짜 말 안 돼. 왜? 또 꿈꿨어? 이게 무슨 냄새야? 야, 이런 거 켜지 말고 환기를 해, 환기를. 아우, 이게 인간의 방이야, 돼지 우리 집. 아우, 말도 안 돼! 뭐가 야. 말이 안 돼? 네가 눈이 있으면 봐, 이거 완전 돼지 우리구만. 내가 그래서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, 우리 딸내미 생각나서. 아니, 그게 아니라 엄마, 내가 꿈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안 왔어. 그것도 내가 먼저. 엄마 알지? 내가 남자한테 들이대는 타입 아니란 거. 알지, 그럼. 그걸로 어떻게 남자한테 들이대겠니? 너한테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다면. 어머니, 제 어머니 맞으세요? 어머니를 왜요? 종종 울려주세요. 아나 헤밍웨이! 어떻게 생겼어? 잘생겼어? 잘생기면 어쩌라고. 나 남자친구 있잖아. 야, 소개팅하고 꼴랑 두 번 만났는데 남자친구야? 뭐 세 번 만나면 결혼하겠다잉? 난 양다리 딱 질색이니까 꿈속 남자랑 엮지 마. 절대. 엮고 싶지 않아도 엮이겠지. 네 꿈 원래 꾸는 족족 맞아 떨어지잖아. 아니라니까! 앞집에 이사 온다더니 오늘 왔나 보네? 우스, 핸섬 브라더. 둘이 형제인가? 아, 빨리 가져가 이거. 아, 요즘 누가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나? 촌스럽게. 촌스러운 게 아니라 정스러운 거야. 빨리 가. 저 남자야. 내가 꿈속에서 아는 남자. 뭐? 안녕하십니까. 오늘 앞집에 이사 온. 가주세요. 앞으로 이런 식의 방문 삼가주시고요. 어떤 인사도 호의도 사절입니다. 죄송합니다. 와, 뭐 이런. 야, 내가 떡 안 받는댔지? 안 웃었지? 이씨, 웃었다 웃었어. 아주 속도 없이 빵긋빵긋 웃었다. 그래? 이 정도로 싸가지기 쉽지 않았네. 여자야? 어. 사겨봐 형. 형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게 야. 아. 아, 엄마 차를 쓰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. 아, 버스 타면 늦지 그럼. 엄마, 엄마, 엄마. 그 남자인데, 그 남자. 아, 그 꿈속의 남자. 언니, 저 자리 좀 옆으로 가주시면 안 돼요? 절대 넘어가면 안 되지. 네? 일단 끊어봐. 침착하자. 난 저 사람한테 관심 없다. 전혀 없다. 왜 내 옆자리지? 좌로 세 개, 우로 세 개. 하고 맞는 자리 중에 왜 내 옆자리지? 나한테 작업 거는 건가? 아니야. 속다는 금물, 차뻑은 개쪽. 따라왔다. 이건 속단도 차뻑도 아니다. 또 따라왔다, 또. 방심하다간 앞집 여자가 아는 여자 되고 아는 여자가 앉는 여자 됐다. 전 그쪽한테 관심 없거든요. 관심이라뇨?
웬일이니? 전이 자기 자고 푸는 줄 알아? 그러니까 대박. 아씨 건너서 타요. 여기 다음 역이 종점이에요. 알아요. 종점 가는 버스는 타면 안 됩니까? 어떻게 그래? 어떻게 그래? 어떤 인사도 호의도 사절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여자 목소리. 너 누가 저 인터폰 목소리 맞네 그 싸가지 이제. 괜찮아. 이 정도 망신 죽여 넘겨. 잘했어. 나름 선방했어. 엄마, 그 꿈대로 될 것 같아. 벌써 그 남자한테 반한 거야? 네 마음은 자동문이니? 뭐 두드리기도 전에 막 열려 그냥 확 열려. 아니 그 남자가 나한테 반했다고. 무슨 근거로? 아니 왜 뜬금없이 내 앞에 바짝 앉는 건데. 그 애들 자리 만들어주려고 그랬다며. 그 자식 완전 고단수야. 아주 수가 깊어. 내가 볼 땐 네가 장난 아니게 수가 낮아. 여자녀. 삼겹살 1인분 김치찌개 이름 17,000원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. 왜 그래? 아는 사람이야? 석 달 전쯤에 꾼 꿈인데 저기 저 손에 반창고 붙인 아저씨. 눈 오는데 담배 피려고 저 라이터 켜자마자 불이 붙어. 언제? 어디서? 그런 건 모르겠고 저 반창고가 붙은 손으로 라이터를 켰어. 그럼 조만간이란 소리네. 어머. 아저씨. 야, 이거 뺏었는데 이걸로 될까? 됐어. 소용없어. 저 사람 선택이고 운명이야. 야, 그런 게 어딨어? 알면 바꿔야지. 못 바꿔요. 이 미친 소리를 누가 믿겠어. 내가 꿈에서 당신을 봤다고. 이놈의 라이터가 또 어디야? 근데 내 꿈은 반드시 이뤄지니까 살고 싶으면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.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믿겠어. 아버지도 못 믿고 그렇게 갔는데. 못 바꿔요, 앞날은.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.